이것들을 빼고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추는 강추인데 약간 자랑인데 이거는 강추하는 저의 그다음 작업 도구는요.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절판돼가지고 이제는 웃돈을 주고만 살 수 있는 전설 속의 키보드! 바로 로지텍 K810입니다. 이게 말이죠,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지금은 절판이 됐어요. 나쁜 분들 절판시켜가지고. 이 다음 라인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로지텍 K810은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혀요. 기본적으로 너무 가벼운데 키감이 괜찮은데 손을 갖다 대면 불이 켜져서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할 때 키가 불이 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동시에 세 개의 기계에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K810 그러면 이미 아시는 분들은 킹갓 제너럴 딱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 1번은 모바일 스튜디오, 2번은 제 스마트폰, 아이폰, 3번이 아이패드예요. 무슨 말이냐? 작업하다가 문자가 옵니다. 힐끔 보고 2번을 누르면 바로 이 키보드로 문자에 답장을 해요. 띠리리리리리. 다시 3번 누르고 아이패드에서 작업하고. K810이 지금은 이제 돈을 좀 많이 줘야 외국에서 올 텐데 단종이 돼가지고. 자, 여기서요, 여러분. 자, 깜짝 놀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이패드 프로가 있죠? K810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장난 아니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라이언 파우치에 그대로 들어가요. 이렇게. 딱! 그럼 지금 요 하나가 내 원고하는데 80%를 책임져주는 장비의 끝이에요. 장난 아니죠.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요 한 세트를 가지고 저는 이제 원고할 때 스케치 이후에 모든 공정을 하러 다닙니다. 열받네. 마우스는 저는 이제 로지텍 MX 마스터 씁니다. 요게 이제 로지텍 MX 마스터 요거하고 작업실에는 MX 버티컬 요거는 제가 가져다니는 거고 아내가 선물로 사줬어요. 이게 뭐가 좋냐? 저 같은 경우는 손이 큰데 무게가 있고 큼직해서 일단 저한테 맞아요. 근데 저 MX 마스터가 정말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휠을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감도뿐 아니라 고속 스크롤을 한 방에 탁탁 이게 언제 필요하냐? 콘티 짤 때, 한 방에 위아래로 갈 때, 스케치업을 할 때 아주 깊게 들어갔다가 멀리 줌아웃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웹툰을 볼 때 상단으로 한 번에 가고 싶다. 이거 굉장히 탁 멈추면 다시 저속 스크롤로 바뀌거든요. 거기다가 엄지가 스위치가 있어요. 엄지를 누르면 지금 현재 내가 작업 중인 창이 한 방에 다 뜹니다. 골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 MX 마스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MX 마스터 이 마우스가 뭐가 좋냐. 오른손에요. 누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횡 스크롤이 있어요. 이 가로 스크롤, 세로 스크롤 우리가 보통 많이 쓰잖아요. 스크롤, 휠 스크롤. 옆으로 스크롤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세로 스크롤, 가로 스크롤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장점? 엄지 버튼을 눌러서 지금 떠있는 모든 창을 한 방에 띄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손목이 안 좋은 분들은요, 이제 MX 버티컬 쓰시면 돼요, 버티컬. 이렇게 세로 그립으로 되어 있는 마우스. 모니터 암을 굉장히 강조해 드렸죠. 그러면 모니터 암에 해당하는 여러분의 허리 경추와 요추 디스크를 보호할 수 있는 모니터 암에 버금가는 아이템이 또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거치대죠. 액토에서 나온 노트북 쿨링 스탠드 4 포트 허브 현재 한 4만원 하는구나. 요거 씁니다. 여러분들 모바일 스튜디오를 쓰시건 아이패드를 쓰시건 아이패드를 가지고 밖에서 작업을 하실 때 이거 없으면 아까 모니터 암 없을 때랑 똑같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목과 허리를 등가 교환으로 받치게 됩니다. 원고가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들의 목 경추와 요추는 날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거치대들이 있지만 제가 이걸 왜 쓰냐?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근데 굉장히 짱짱해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제가 기대서 그려도 안 접힙니다. 네. 굉장히 짱짱하고 그만큼 펴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이거 호불호가 있어요. 이거 아니어도 거치대는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목디스크 초기에 제가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이 내 얼굴보다 낮았기 때문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높이입니다. 내 얼굴 눈높이에 최대한 비슷하게 올라올수록 목디스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요게 상당히 높이 올라와요. 두 번째 쿨러가 달렸죠. 세 번째 USB 포트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감안했더니 이게 저에게는 가장 좋은 노트북 스탠드더라고요. 무거워요. 솔직히 말하면 들고 다니기에 좀 무거워요. 이거 백팩에 들어가면 하긴 무거워 좀. 굉장히 가벼운 노트북 스탠드들에 비하면 상당히 무거워요. 하지만 내 상반신을 살짝 기대고 그려도 접히지가 않아요. 정말 짱짱합니다. 근데 이게 가격 대비 저의 만족도가 최고인 물건입니다. 이거는 한번 정말 여러분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이제 뭘 파냐? 제가 사용하는 바로 요거.
자동차용 폰 거치대. 바로 이겁니다. 자동차용 폰 거치대. 앞에 가리면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고 옆에 대면 자동으로 열리고. 참고로 이거는 무선 충전기예요.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제 왼쪽에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이게 이제 폰을 늘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유튜브 걸어놔야 된다,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채팅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이제 요거. 요거는 현재 어떤 거냐면, 어떤 물건이냐면 오토팩2에서 나온 차량용 고속 무선 충전 거치대. 요게 가격 대비 가성비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뭐가 좋냐, 어느 정도 껴놓잖아요. 충전기가 안에 건전지가 들어있는 유일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빠져도 한동안 작동을 해요. 지금 얘는 충전이 안 돼 있네, 오랜만에 껴가지고. 좀 오랫동안 작업하다 보면 얘가 빠지거나 시동을 꺼도 어느 정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되게 편한 게 있습니다. 근데 차에도 이거 있고요. 제 작업실에도 하나 있어요. 작업실에서 이거 딱 걸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작업하면서 계속 보는 거지, 이렇게. 근데 무선 충전이 되게 짱짱하더라고요, 이게. 듀얼 코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듀얼 코일. 안에 무선 충전 코일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무선 충전 굉장히 빠릅니다. 룰루랄라.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 다 중요하고, 뭐, 모니터함도 중요하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건강 때문에 바로 이 의자죠, 의자. 의자가 사실은 좋은 거 사기 시작하면 되게 비싸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걸 알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용하는 의자, 지금 10년째 쓰고 있는 의자. 이것은 무릎으로 앉는 의자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저같이 허리 디스크가 상당히 안 좋아진 분들, 이분들에게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거가 없으면 이제 만화가 관뒀을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제 만화가 인생의 대부분을 버텨줬던 가장 중요한 의자입니다.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자를 앉을 때 저 밑에 보이는 의자 아래 이상한 게 하나 앞에 달렸죠. 저게 무릎 받침이거든요. 니 스툴이 뭐냐, 니가 무릎이잖아요. 니 키가 돼, 니잖아. 니 니 키게 니 가지고 해가지고 니 스툴, 즉 무릎으로 앉는 의자라는 거예요. 이 니 스툴이 뭐냐면 실제로 굉장히 몸에 좋다고 판단되는 비싼 의자들은 막 100만원씩 가잖아요. 근데 이 니스툴은요 30만원 가까운 가격에 허리를 구원해줍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이걸 사면요 그리고 불편해 라고 할 거예요. 처음에 사면 굉장히 불편하고 무릎이 아프고 등등등등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왜냐, 저 니스툴은요 자신의 체형에 맞춰서 세팅하는 게 거의 90%입니다 그 세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뒤에서 등을 얼마나 눌러줄 것이냐, 무릎 높이는 얼마나 될 것이냐, 아주 많은 것들을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내가 오래 앉아도 괜찮은 자세를 좀 찾아나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릎을 꿇듯이 앉아서 허리를 뒤에서 눌러주는 바람에 자동으로 펴진 상태에서 몸무게가 전부 다 허리나 골반이 아니라 무릎으로 쏠리게 되죠. 그 상태로 오래 작업을 하죠. 그러면 초반에는 약간 무릎이 좀 아플 수 있겠지만 2시간, 3시간을 앉아 있었는데도 허리에 부과되는 아픔이 거의 제로로 수렴합니다. 특히 일단 통증이 먼저 생겨버린 분들 있죠. 이미 난 통증이 있기 때문에 1시간 일하면 꼭 일어나야 된다, 너무 아프다. 연재 막판에 저도 그렇게 되거든요. 허리 통증 때문에 못 앉아 있는데 마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야만 할 때, 그런 순간들을 다 없애줬어요. 펜블봉님, 그러면 무릎이 박살나진 않을까요? 그죠. 실제로 그 몸무게가 너무 심한 초고도 비만인 경우는 무릎이 안 좋아질 수 있죠. 무릎 관절을 내줄 정도는 아닙니다. 즉 골반이랑 허리 디스크 쪽에 무게가 가해졌을 때에 우리가 되게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무릎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게 뒤에서 허리를 밀어주고요, 엉덩이로 안자는 있어요. 거기에서 무릎이 앞으로 가 있잖아요. 즉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내 허리에 들어가는 무게를 세 개를 분산시켜주는 거예요. 무릎하고 엉덩이하고 허리 쪽으로 다 분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놀랐어요. 초반에는 이거 세팅을 하는 걸 몰라가지고 되게 불편한 거야, 막. 무릎도 아프고. 세팅을 제대로 한 다음부터는 정말 저는 아주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 자세로 오래 있지 않게 도와주는 아이템들을 사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의자까지 풀세트로 지금 1시간 15분에 걸쳐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업을 했습니다. 책 보는 것도 영화 보는 것도 모두 누워서 가능한데 왜 신티크를 놓고 그림 작업하는 것만 누워서 못하는 걸까요? 어서 누워서 신티크로 작업하시는 기계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신영 작가님. 제가 언젠가 갖고 싶어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갖고 싶어하는 보여드릴게요. 언젠가 내가 정말 갖고 있고 싶어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네. 누워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워크스테이션 같은 거죠. 생각보다 많이 싸졌다고 하더라고요. 누워서 그림 그릴 수 있는 이런 책상.